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독특한 희한하죠. 뭐랄까 제3세대. 네. 우리가 알고 지냈던 이펙터와는 차별화된 네. 이펙터를 리뷰를 해볼 텐데요. 게임 체인저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플라즈마. 라는 페달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카테고리에 넣기가 조금 그래요. 일단 드라이브 페달이긴 한데 일반적인 드라이브는 아니고 네. 그냥 일단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약간 퍼즈틱하다라고 그쵸, 퍼즈 쪽으로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아쉬운 점이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불이 원래 들어오거든요. 이게 칠 때마다 네. 반응을 해서 불이 들어오는데 시연 때 한번 확인을 네, 하시는 거예요. 확인하시는 게 지금 거죠. 빛이 밝기 때문에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되는 진짜 하이 볼티지 디스토션 사운드 플라즈마 페달은 디스토션을 만들기 위해 LED 서킷, 트랜지스터, 진공관 등을 사용하는 이전의 방식을 답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연주한 리프는 제논이 채워진 튜브 속에서 고전압의 순간적 전기 방전을 통해 극도로 헤비한 아날로그 디스토션으로 변한대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유니크하고 개성 넘치는 사운드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실제로 아까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퍼즈 느낌도 있고요. 네. 계속 치고 있으면 약간 전자 오락기에서 나는 사운드 맞아요. 같은 느낌도 강하게 듭니다. 블렌드 노브를 끝까지 올리면 가스 배출 튜브로만 생성되는 완전한 웻 사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생을 멈추는 즉시 가스가 가득 찬 튜브 내 전기 방전이 중단되고 페달이 출력 신호를 전혀 생성하지 않습니다. 이는 악기의 픽업 노이즈나 현의 울림을 순간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하여 음과 음 사이의 극명한 대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약간 테스트 해본 게 킬 스위치처럼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까는 블렌드 노브를 끝까지 올리지 않고 테스트를 했거든요. 이따가 한번 해보죠. 테스트를 해보죠. 덕분에 플라즈마 페달을 사용하면 묵직한 리프나 날카로운 스타카토 솔로에서도 환상적인 사운드를 낼 수가 있고요. 플라즈마 페달은 신호를 매우 빠른 속도로 방전시키고 이를 통해 많은 양의 비선형 주파수에 포화 상태를 만들어 매우 풍부하고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하모닉 사운드를 만들어냅니다. 왜 이렇게 설명이 복잡하냐? 왜냐하면 듣도 보도 못하는 사운드가 나오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가적으로 제가 그냥 상품 설명을 읽어드리는 거고 이따 사운드를 많이 한번 네.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플라즈마 페달은 본래 드라이 사운드를 제논 가스 방전 튜브로 둘러싼 전자기장의 변동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소리로 탈바꿈 시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악기의 능력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하게 광범위한 주파수를 발산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리뷰 영상들을 봤는데 제가 기타에도 쓰지만 베이스, 키보드, 다양한 디제잉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기타 이펙터는 아니다 라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원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고요. 블렌드 드라이브와 드라이 시그널의 양을 블렌드를 합니다. 보시면은 로우 프리퀀시 이펙터의 저음역대를 조절을 하고요. 하이 프리퀀시 이펙터의 고음역대를 조절을 합니다. 보시면은 볼륨 이펙터의 볼륨을 조절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볼테지가 있는데 제조사 홈페이지에서는 본 노브를 끝까지 올리면 만족스러운 소음이 귀를 채울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네. 약간 개인 노브 같기도 하고요. 네. 이따가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는 노브인지는 테스트를 통해서 네.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저희가 이 블렌드를 좀 아껴 놓을게요. 네. 그리고 볼테지 역시 블렌더가 되면 지금 클린이랑 같이 들리고 있죠.
확실히 이런 그 특이한 소리 내는 악기들이 저도 뭐 지금 시원하면서 뭐 이렇게 떠오르긴 하지만 이게 영감을 많이 주죠. 준다라는 많이 주죠. 악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왜그좀 특이한 그쵸? 거 만드는 애들이 특히 서브디케이나 뭐 일렉트로 하모닉스 네네. 이런 쪽에서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한데 확실히 이런 게 영감을 주긴 해요. 진짜 그쵸.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몽고의 저음, 고음 한꺼번에 부르시는 이런 아, 느낌이죠. 목소리 몇 개씩 나는. 저희가 블렌드를 좀더 섞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볼테지를 많이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스틴은 있지만 하울링이 안 뜨고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볼륨 페달 그죠 내린 그죠 게 아니에요. 손만 댄 거죠 이게 근데 얘가 살짝씩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소리를 닫아 버려요. 이렇게 해버려. 그러니까 지금 잡음이 하나도 없죠 근데 제가 이걸 그러니까 노이즈 게이트로 생각하시면 약간 좀 쉽게 반응하실 것 같은데 살짝 이렇게 반응하는데 바로 꺼져요. 이렇게. 그 현이 떨리면 반응 바로 하는 네네. 거죠. 희한한 소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약간 뮤트주법 하면 이렇게 약간 좀 특이한 소리가 저희가 나고 있습니다. 블렌드를 끝까지 해서 네. KTH처럼 네. 그건 안 되네요. 흔들리니까 약간 요런 플레이 하기는 힘들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느끼게 뭐 중간중간에 이런 소리가 그죠.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소리를 닫으려고 그죠. 해서 생긴 소리거든요. 이런 게 요런 것들 재밌네요. 그리고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 좀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리프 칠 때는 깔끔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보통 이렇게 약간 전자적인 사운드가 나는 이펙터들이 그 사운드를 음악에 녹이고 싶어도 컨트롤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네네네.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는 뭐 이렇게 아 키보드 했으면 멋있겠네 이렇게 슬쩍 넘어가기도 했는데 이 친구는 기타로 완벽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네네네. 예, 가능하고요. 그 약간 중간중간에 아까 얘기해주신 것처럼 닫으면서 생기는 바스러지는 사운드 자체가 유니크한 맞아요. 연출을 해주기 네네. 때문에 기존의 드라이브 사운드 물론 이거를 메인 드라이브로 요거를 쓴다면 뭐 예전에 그 버킷헤드라든지 이런 친구들 아닌 이상은 뭐다 소화는 할수 없겠지만 서브 드라이브로 굉장히 재밌는 매력적인 소리네요. 저는 이게 궁금해요. 뭐냐면은 볼테이지 좀 줄이고요. 다른 드라이브 한번 물려볼까요? 아, 물려볼까요, 예. 한번? 일단, 그러니까 지금 리프 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실내에 들어갑니다. 오, 되게 재밌는 소리가 나네요. 이게 이런 게 있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드라이브를 시계를 키고 있잖아요. 네네네. 블렌드를 아! 많이 가면 그죠? 그러네요. 잠깐만요. 그럼 레드락스를 가게 되면 그죠? 어떻게 되지?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그죠? 일반적인 솔로 부스팅이 아니라 뭔가 효과적인 드라이브를 그러게요. 바텀이라든지 하이에 깔아줄 수 있다는 거죠. 희한하네,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그러게요. 사실 걱정을 했거든요. 네네. 이걸 뭐 어떻게 쓸수 있을까? 독립적인 드라이브로 써도 충분히 매력이 있지만 이렇게 메인 드라이브에다가 네. 효과를 더해서 쓴다면 인더스트리얼 계열의 음악을 연주할 때라든지 굉장히 덜 수고스럽게 극한의 효과를 뽑아낼 수 있는 이펙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짧게 공간계를 한번 물려서 한번 같이 네.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켜져 있나요? 켜드릴게요. 약간 그 앰비언트 뮤직 음악 하시는 분들 좋죠.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은총 씨께서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주평. 네, 전주평 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 생각과 관념을 깬다. 오, 좋습니다. 네. 확실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펙트 리뷰할 때두 가지를 별로 좋아하잖아요. 복잡하고 많은데 제대로 하는 소리 하나도 없는 거. 아니면은 저기 뭐야 뭐 되게 자신 있게 이빨 다 해놓고 들어봤는데 이게 뭐야 뭐 이런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 남쉬에서 난리 났던 이유가 있네요. 이걸 왜 만들었어? 이걸 못다 써 했는데 여러분들 영감을 주는 이펙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다양하게 녹일 수 있는 이펙터다라고 생각하죠.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맞아도 기분 좋은 뒤통수. 좋네요. 반전이 있었고요. 네. 저도 처음에 저희가 사장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은 야, 반짝반짝하니까 예쁠 거야. 근데 그거는 부수적인 얘기고요. 사운드도 그렇고 굉장히 연주자한테 리프레쉬를 시켜주는 그런 이펙트였다라고 생각을 가져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사고 싶다. 좋죠, 형. 좋은데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얘는 하나, 둘, 셋. 10.9.5. 제가 10점을 드린 이유는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사고 싶은 이펙트. 진짜.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그 외부 디스플레이 이게 막 플라즈마 막 하니까 뭐 이런 거에 그냥 좀 재미적인 이펙터인가? 맞아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그게 다일 것이다. 그래서 사실 되게 짧게 하려고 했는데 네. 약간 좀 길어졌는데 너무 재밌고 훌륭하고 좋은 페달인 것 같습니다. 매력적이고요. 이 게임 체인저가 독특한 이펙터들을 많이 만드니까 저희가 다음번에도 또 소개시켜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대됩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